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 짊어져야 할 수고와 짐들이 있습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도 자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목청껏 소리를 내서 우는 수고를 합니다. 우는 수고를 통해 갓난아기는 자신의 필요를 자신의 보호자인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유지합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 날까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애를 쓰고 수고를 하는 자기 몫의 짐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창조시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여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음으로 시작된 수고의 의무와 책임이 아담의 후예인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은 채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선악과 열매를 먹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에 순응한 원죄의 대가로 땅도 저주를 받고 인간은 누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음을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수고를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부터 23절 말씀에 따르면 저주받은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므로 땅의 흙에서 난 인간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 힘들게 땅을 갈아야 하지만 땅의 소산인 나달, 먹을 것을 그때에서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졌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의 수고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과 선한 행실로 열매 맺는 자기 몫의 경건한 수고로 끝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욕망에 근거한 수고는 곧바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명예의 정욕, 곧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헛된 수고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고는 하나님의 거역한 원죄의 결과로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간이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과하신 그런 수고와는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노아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안목의 정욕을 쫓으러 행했던 일들,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외모만을 택하여 아내를 취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했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러한 수고는 결국 하나님을 탄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지면에서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하게 되는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짐승이 함께 포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망에 근거한 수고는 자신을 병들게 한 뿐만 아니라 주변을 감염시키고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을 잘못된 가치관을 갖도록 해서 그릇된 길로 이끌고 이러한 헛된 수고가 많아질 때 그 사회 전체의 타락이 일상화되고 결국 스스로 폐망하는 파멸과 자멸로 이끌게 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은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참된 안식과 쉼으로 나아오라라는 초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생존과 생활을 위해 기본적으로 짊어져야 할 수고와 짐을 진 사람들,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생겨난 욕구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명예의 정욕, 곧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헛된 수고로 등짝이 무거워진 그런 진진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주님의 안식으로의 초대의 대상은 곧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진진 자들입니다. 여기서 수고하는 자들은 능동으로 표현되고 있고 짐진 자들은 수동으로 표현이 되어서 인간 생활의 비참함의 능동적인 측면과 수동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자들은 곧 스스로 능동적으로 많은 일들을 하여서 계속해서 또는 반복적으로 피로를 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 앞에서, 위정자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인정을 받을까? 염려하면서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날이 수고를 더해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무거운 짐진자들은 타인에 의해서 또는 외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수동적으로 짊어지게 되어서 지쳐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수동적인 짐은 죄와 염려의 고통이나 육체적 의무로 인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거나 헤어나기 힘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종교 전통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율법과 유전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하신 일이 있습니다. 율법에 복종하려는 노력으로 무거운 짐을 짓고 스스로 도달할 수 없는 의인의 자리에 도달하고자 애쓰며 노력하는 자들을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경건한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위로가 되었던 그러한 율법이 이제 짐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향한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율법 이외에 613가지의 계명을 더하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기 위해 계명의 계명을 더하고 수고의 수고를 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의 짐을 부과한, 그래서 스스로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계명의 짐에 억눌려서 살아가도록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의 모습입니다. 28절 후반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너희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 모두를 편하게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쉬게 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이 일을 하다가 멈추니까 편안해지고 호흡이 좀 쉬어지면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시킨다라는 의미도 갖게 되어 종말론적인 인간의 안식, 축복의 상태와도 관련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의 우리를 수고와 고통으로 고통스러운 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 짐을 대신 주님 자신이 짊어주셔서 우리를 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된 구원과 안식을 위해 우리가 매 순간 주님께로 나아올 것이 지속적으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두를 향해 나에게로 와서 이제는 헛된 수고를 멈추고 좀 쉬어라 라는 말씀을 속삭여 주십니다. 이것은 한편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어도 살 것에 대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생활에서의 모든 갈등을 해소한 후에 갖게 되는 평화와 안식을 말합니다. 단순한 휴식을 그렇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때 헛된 욕구와 죄짐으로부터의 해방, 종교적 의의 성취를 목표로 했던 부질없는 율법의 구속감으로부터의 해방, 이 세상에서의 불안과 염려, 고통에서 벗어나는 상태를 이미 이 땅에서 맛보고 누리게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 구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나에게로 그리고 내가 라고 하는 나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로가 아니라 어떤 다른 대상에게로가 아니라 또 어떤 다른 물질에게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 예수님에게로입니다. 우리가 나아갈 목표와 방향에 대한 지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조물로서 본성적으로 의존성을 지닌 인간이 다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향하여 그에게 의존이 될 때에만 그때에만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가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예수님께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안식을 주십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이 땅에서 종말시에 누릴 희락과 기쁨과 평강과 화평을 매일 새롭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 가능성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주님의 안식으로 초청하실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29절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나아가 그에게 내려온 자들을 향해 다시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우는 제자가 될 것을 요청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우리가 그의 문화생으로 들어가는 제자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려고 이곳에 온 사람들입니다. 각자 형편과 지고 있는 수고와 짐이 다 다르지만은 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지도록 하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그 초대에 지금 초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님 안에서 그동안 모든 짐을 예수님 안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자마자 그때 우리에게 안식이 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안식을 누리는 것은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으로의 초청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멍에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직업이나 자기에게 주어진 가족이나 아니면 사회관계 속에서 직장에서의 의무 이러한 것과 관련되었다라고 합니다. 특히 스승과 제자 사이의 훈육관계와 관련이 되었을 때에는 멍에가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제 멍에란 짐승들에게 무거운 짐들을 인간이 대신 지도록 하게 하고 또 그것을 부리기 위해서 씌우는 도구인 나무 막대나 틀로 된 어떤 그 도구를 얘기를 합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멍에라고 할 때 이 멍에는 혼자 짐 메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짝을 이루어서 두 노역자가 함께 메든지 또는 소나 말이나 당나귀나 이러한 동물들을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를 연결시켜서 짝을 이루게 하여서 메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든 농사일을 할 때에 수레나 쟁기를 함께 끌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신 짐, 십자가의 짐을 메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의 짐을 짐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을 그러한 의무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와 자신의 수고와 짐을 내려놓고 안식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생과 율법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짊어지고 살아갈 때 그때 쉴 수 있다라는 말씀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로 나와 그에게 제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는 것과 관련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대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은 단순히 화를 내지 않고 온순하다는 그러한 어떤 인간의 기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멍에를 함께 짊어질 줄 아는 종의 자세를 얘기를 합니다. 타인을 섬기면서 고난을 당한 타인의 아픔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겸손이나 낮아짐이라는 표현은 이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는 비열하고 비하하는 의미, 비열한 상태, 낮은 지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굴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러나 비천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서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자신의 짐과 함께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대신 짊어질 때 관련되어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시는 말씀과 관련하여 여기에 나오는 겸손과 온유의 멍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겸손은 자신의 진정한 상태에 대한 고백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죄의 고백을 수반하는 반면 타락하지 않은 피조물에게는 참으로 존재하는 은혜의 그 자체, 즉 참이 아닌 죄성이 아니라 피조성, 절대적인 의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수반하는 것이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 자신의 낮아지심과 온유하심이 여기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는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입혀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과 상통하는 그러한 주님의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을 배울 때 우리들의 마음 곧 우리들의 자신 본성 자체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약속받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카르디아가 아니라 생물학적인 요체 또는 생명의 온 자아의지 자아를 자아로도 표현할 수 있는 푸시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거리로 나아가서 살펴보아라. 옛부터 있는 길을 물어보아라. 어떤 길이 나은 길인지 물어보고 그 길을 가거라. 그래야 평안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습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로 행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 말씀이 주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베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찾고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경험하는 실체가 될 것입니다. 30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예수님의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 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아직도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짐을 더 쉽게 지기 위해 어깨에 멍에를 함께 메는 관습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도움으로 멍에가 가벼워지고 짐이 가벼워질 자신의 멍에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우리말로 멍에가 쉽다라고 할 때 쉽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 효과적인 것, 친절한 것,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다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멍에를 질 때 우리의 삶이 유용한 삶이 되고 주님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은 교육과 관련하여서 좋은 양육과 교육은 좋은 체질을 이식한다. 이러한 좋은 체질은 점점 더 개선이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여기에 좋은 양육과 교육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쉬운 것, 선한 것이 유용한 것, 선한 것이라는 말로 대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멍에는 새의 깃털과 같아서 짐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에 내 혼자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더 많은 무게를 짊어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의 각골 문자에서 보면 사람 인자라는 표시는 사람이 뭐 서로 맞대고 있다라는 인간 관계를 표현하는 언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같겠지만 허리를 굽혀서 일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라고 합니다. 가을 수확을 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가 수확하는 것이 과실인지 또는 익은 벼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사람 인자는 몸을 숙여서 수확을 하는 인간의 모습의 형상화이다라고 합니다. 굳이 노동하는 동물인 호머 레이버스라는 경제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용어를 가져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공동생활에 참여하며 그리고 자아 실현을 도모하고 인격의 성장을 이루는 존재로 노동이 긍정적으로 평가될 때 쓰는 말이 호머 레이버스, 수고하는 인간이다. 수고하고 짐을 지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노동은 사회를 유지하는 신성한 기본 요소로 본 것과도 관련되기는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모두 누구나가 다 수고와 짐을 지며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생활, 수고와 짐으로 표현될 수 있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적든 크든 간의 생활고는 세속 문학에서 신들을 속인 대가로 돌을 끊임없이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렸다가 또다시 그 돌이 굴러내려져와서 또다시 아래로 내려가 위로 끌어올려가야만 그렇게 힘들게 돌을 짊어지고 반복하며 살아가는 끊임없는 수고와 노동의 짐을 되풀이하여 사는 시지프의 신화가 언급하는 그러한 부조리한 인간이 겪는 죄의 형벌과는 다르게 우리 말씀 가운데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마태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고와 짐의 결과로서 영속되는 그러한 부조리한 노동 그리고 죽음으로 연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는 새로운 멍에를 짊어질 것으로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전에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그가 행해왔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 또 예수님을 위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노력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서
그때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메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내가 너와 함께 짊어지어가는 멍에니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 라는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각자가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각자가 짊어진 생활의 노고가 어떠하든지 크든지 작든지 또 짐을 져야 할 것들이 때로는 기쁨보다는 슬픔을 가져올지라도 참된 안식을 주님과 함께 거하며 누리는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안식으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신 것, 십자가로 우리를 대신 짊어주신 것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멍에 짐을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멍에 우리가 함께 짊어질 때 자신만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힘과 수고와 짐도 져줄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강과 안식 가운데 주님의 멍에를 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주께서 택하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확고하게 단단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